시간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탕탕 후루후루 마라탕 후루 챌린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혹시 탕으로도 같이?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배님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그럼 가자. 어? 아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뭐라고? 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여보세요? 후루 여보세요? 아이 후루 그래도 마라탕은 건졌다. 마라상궈. 아니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돼있네. 코리안 스타일. 어? 맞네. 코리안 스타일이 마라 레스토랑. 아우 젊은 분위기가 훨씬 나는데? 그러게요. 요새 MG 아, 스타일이네. MG 스타일. 우리도 MG? 우리도 MG. 우리 스타일. 아, 또 여러분 여기 또 저한테 또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 또 일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어딜 가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정말 한국 사람이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맛이 더 기대되는데? 그래. 이거 뭐 프랜차이즈인가? 마라탕? 마라샹궈? 어. 마라샹궈가 그 비빔면 같은 뭐, 느낌? 볶음? 뭐 그런 거. 볶음면 같은 느낌? 어. 우리 저번에 갔던 데도 이렇게 약간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담아서 했는데 원래는 여기도 그렇게 해. 어. 저 앞에서. 어, 저기서? 어. 근데 뭐 지가 만들어준다니 뭐. 어, 맛있게 해주시겠지. 그치. 어. 아무튼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짜잔. 꼬바로. 꼬바로. 어. 아니 마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꼬바로가 먼저 나왔네. 아, 새우 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아. 근데 이렇게 꼬바로 새우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그래. 네. 차, 이것도 이렇게 맛깔스럽게 한번 해주자. 드레싱을 해줘야지. 어. 크림새우, 크림새우. 뭐 좀 잘하네요? 그래. 시르르르. 오. 이게 마라 샹궈인가요? 샹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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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센가? 어, 되게 잘 나온다. 어. 예쁘게. 밑에 뭐가 있나? 불. 오! 불이 있네. 그렇게 신기해? 응. 마라탕도 나왔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끓은 다음에 먹어야 되나요? 아니 지금. 아 지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셔도 해도 되는데. 어. 오 푸짐하다. 네. 오 일단 냄새 좋아 냄새. 그래도 일단 애피타이저부터 어, 먹어봐야지. 저는 일단 이거는 돼지고기, 이건 새우. 새우. 돼지고기. 야, 뭐 이런 튀김옷이 다 있어. 오, 돼지고기도 되게 맛있네. 돼지고기를 얇게 해가지고 튀기니까 안쪽이 괜찮네. 중국집에서 먹던 그런 게 아닌데? 어, 아니에요? 어. 와. 아, 이거 새우 자체가 되게 신실하고 맛있는데요? 이 식감은 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메인으로. 와, 이거 근데 이게 몇 인분이야? 1인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되는 게 좋게 되나? 1인분이라고. 아, 그래요? 어. 가만, 여기도 그러면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되나?
말하게 딱 바로 오네. 얼싸한게. 와 이거 국물 좀 드셔 보세요. 국물. 갈까? 갈까? 잘 올라오죠. 와 맵다 저거는. 됐어요? 저도 꽤 매운데요? 이거 보통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더 매운데 이게. 아 근데 매운 거 먹으니까 약간 머리에 살 땀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여기 또 문구가 화 풀리는 맛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이렇게 또 계속 뜨거우니까 맞아 계속 화가 나네. 화가 풀려야 되는데 어. 물에서도 마라향이 나는 것 같아. 이런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생각난다고 나중에. 원래 마라가 맵고 화하고 이런 맛을 먹는 건가? 약간 얼얼해지고. 지난번에 저희 마라탕 먹고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혼자 먹고 다닌다고. 얼도 먹으러 왔지라고. 와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뭔가 이렇게 개운한 그런 맛이 있어요. 약간 목욕하고 나오는 느낌? 아, 뜨거운 산에서? 맞아. 이거 에어컨 안 되는 데서 먹으면 재밌겠다. 마라탕 먹는 먹방 좀 보고 올걸. 어떤 멘트를 하나? 쟤네 이거. 아, 다음부터 우리도 화장 좀 하고 나와야겠다. 화장? 허였네 얼굴이. 아 그럼 음식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먹는 거야? 얼굴만 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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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렇게 바로 마시겠는데? 좀 배워야 돼 이런 거. 아 어려. 뭔가 또 왔다. 소스인가요? 네. 소스. 어. 찍어 먹는 거? 어 이렇게. 네 섞어. 찍어 보니까 안 맵다. 어 진짜?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소스인가 보네. 땅콩 소스. 그래? 맛있다. 어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네. 저기 물 좀 더 드실 수 있어요? 맵긴 진짜 맵다. 매울 때 이거 먹는 것도 괜찮아. 꼬바라고 참 맛있네. 어? 이거 중국 당면 쫄깃쫄깃하거든요. 갑자기 마라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마라에 대해서? 어. 그 열매야? 그게? 마라. 마라는 얼얼한 맛을 뜻하는 마짜와 매운맛을 뜻하는 라짜가 합쳐진 말로 마라라고 매운맛을 가리킨다. 마라 열매 있네. 열매. 아 이렇게 생긴. 아 향신료 하나의 이름이 아니구나. 여러 개 네. 아, 합쳐 아, 만드는 거구나. 그 동그란 거를. 아 원래는 마라가 아니고 말알이에요. 말알. 절일마 매울날 말알. 말하지 말할. 말할 말할. 이거 가격 얼마 정도? 이런 거. 자, 이게 소짜거든요. 아. 소짜가 17불. 15불. 새우가 조금 더 비싸네요. 네. 샹궈는 파운드당 16불. 아, 파운드당? 네. 아, 저기서 고르는 거 이제 파운드 네. 계산해가지고. 네. 아. 마라탕은 14불. 오. 이게 솔직히 좀 많이 담았대요. 어, 예. 일부러 좀. 이거 이상하게. 양이 엄청 많아요. 한 2, 3인분?
이 다 먹으면 미정상이야.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건 다 와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만 다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영상에서 모든 거랑 틀려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과연 여기서 코리안 스타일은 뭘까? 여기서? 음식이 빨리 나오나? 빨리빨리! 주문 받자마자 주방에 빨리빨리! 방금 입수한 소식이 있다. 이게 맵기가 높을수록 매운 건데 이게 2래. 2? 몇이 최고냐? 5가 최고인데 이게 4. 왜 2가 더 매운 거지? 이게 약간 더 뜨거워서 더 그랬나? 아, 4니까 이거 꽤 매운 거였구나. 좀. 그리고 근데 확실히 이 닭방이랑 먹으니까 조금 단무지랑 먹으니까 훨씬 낫네요. 이게 좀 세잔짜잖아. 이건 진짜 매웠다. 괜찮나? 개운하네요. 생각보다 좀 매운 거 드셨어요. 네. 제가 매운 걸 잘 먹지 못했는데 약간 도전하는 의미로 트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마라탕 한번 딱 먹고 무국도 한번 딱 하고 나오고 그러면 한 1년치 스트레스 풀리겠다. 1년치. 튀김 종류 튀김 옷도 되게 맛있고 저희가 뭐 마라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 어떤 정통의 맛인지 뭐 코리안 스타일의 맛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화 풀리는 맛, 스트레스 확 날라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 먹었고요. 다음에 어디 가지? 혹시 탕으로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소림마라 소림마라 둘러싸여있죠? 여기에 쫙 깔아드려야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